한적한 산길에 귀신의 시인 듯한 충호가 아무도 없는 허공에 혼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스산한 기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공포 몰래 카메라 시작합니다. 이얼로. 아, 휴대폰을 바꿔야 하는데 어디 좋은 데가 없단 말인가? 전하! 휴대폰 사실 때 여기 모르면 최대 50만원 손해이옵니다, 전하. 전환 지원금이 나오는데 오직 아정당에서만 가능한 비밀 지원금도 있사옵니다, 전하. 어우. 카톡이나 전화 한 통으로 당일 배송받을 수 있사옵니다, 전하. 거기다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라고 하옵니다. 법으로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받아야 하옵니다. 국내 최대 규모 대리점으로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하옵니다, 전하. 마지막으로 아정당에선 보장이사, 이사 청소도 비대면 견적에 당일 추가 비용 절대 없고,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하옵니다. 어우, 너 사실 안 뗐지? 왜요? 아우, 안 들려. 아우.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 이걸로. 딱 맛집 느낌 나지? 도심에서 바로 지금. 이런 데가 있어? 근데 여기 낮에 왔으면 진짜 좋았겠다. 낮에? 낮에 왔으면 진짜 엄청 경치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봤을 때는 자연 느낌이 쎘는데 저녁에 보니까 약간 무서운 느낌이 있네. 무서워요? 쫄? 너 안 무서워 이런데? 나 안 무서운데? 이거 뭐가 무서워요? 너 안 쫄? 나 안 쫄? 야. 이거 뭐가 무서워요? 차 들고 나왔는데. 너 귀신 이런 거 안 무서워요? 전 귀신 안 무서워요. 전 그래? 사람이 무서워요. 저는 그 가위 눌리는 거 있죠? 응. 그것도 한 번도 안 눌려봤어요. 아, 진짜? 네, 그럼 너 아직 가위를 안 눌려봐서 그런 공포가 없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진짜 무서워, 가위 눌면. 너 여기 혼자 가면 가? 나 걸어서요? 어. 저는 근데 못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 나 차로 가려도 못 갈 것 같아. 저 일단 이렇게, 뭐지? 이게 경사진데도 무서워. 약간 뒤로 자빠질 것 같아. 이거 봐, 어봐, 조명이 없어. 뭐야 이거? 무서워. 아, 저기 있다, 조명 있다. 아, 있다. 아, 깜짝아. 아, 겁 많네. 귀신을 뭘 안 무서워해. 귀신이 아니라 난 사람이. 사람이 와서 막 이렇게 헷갈릴까 봐 무서운 거지. 귀신은 진짜 안 무서워요. 귀신 봐도 그냥 못 본 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돼지. 봐도 그냥 못 본 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돼지. 깜짝아. 아, 씨. 와, 큰일 나버렸다. 우와, 칠 뻔했어. 뭘?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아, 죄송합니다. 없었어. 아, 괜찮으세요? 아니, 없었다니까, 오빠? 잠깐만. 아니, 없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만. 뭐 없었어? 진짜로? 안 드셨어요? 네. 왜? 왜 저 혼자 말하는 거야? 왜 저... 선배님! 선배님! 장난치는 거 뭐야? 뭐야? 진짜로 뭐 있는 거야? 진짜로? 아,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뭘 같이 가? 뭘 같이 가? 아, 진짜 뭐 보이는 거야? 진짜야? 다른 길이라서. 선배님. 네. 어머. 아, 뭐야? 왜? 어머. 집 여기 주시고요. 네. 어머. 어머. 아, 제가 열어드릴게요. 어? 예, 하세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치우시면 돼요. 예. 아무 편 하세요? 예. 선배님. 예. 이게 뭐야? 아, 죄송합니다. 예, 이 친구도 예, 같이 얘기를 하다가 진짜요? 그래도 막 스피드가 막 엄청 붙지는 않았어가지고 예, 출발을 할게요, 그러면. 네, 그럼 말씀을 해주세요. 선배님. 예? 선배님.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진짜? 냉랭 안 보이는가?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귀신인 것 같아. 나 안 보여. 나 진짜 안 보여. 아, 얘 놀래서 그래요, 지금. 제가 예, 급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예. 아, 저희는 어차피 밥을 먹으러 가서. 아, 그러면은 초코파이 이거 차에 있어요. 이거 드실래요? 예. 네, 이거 드세요. 아, 괜찮아요? 예. 네. 어차피 저희는 예, 네, 밥 먹어야 되니까. 진짜 장난치는 거 뭐예요? 왜 그래? 그냥 저한테 지금 장난치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어, 여기 맞아요? 저 뭐 깜빡하게? 어, 조명이 없는데? 어, 저 뭐야? 일단 가요?
그럼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아 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아 주세요 저한테. 아니야 괜찮아요. 예. 그럼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 좀 버려줘. 옆에 거기다 버려줘. 뭐야? 진짜 계시는 거야? 어? 아니 할아버지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왜 그래? 여기 맞아요? 귀신 나올 것 같아 어떻게 해? 여기 집이 없는데? 어 귀신 나올 것 같아. 왜 그래? 이거 진짜예요? 여기 없는데요? 여기가 맞아요? 어 뭐야 여기? 여기 일단 아 저 위에 조명. 어. 아 네네네. 어 잠깐만. 왜 그래? 진짜요? 아 왜 그래? 제가 내려드릴게. 예,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아, 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왜 그래? 뭐야 진짜요? 네, 내리세요. 네. 지금 꺼내드릴게요. 웬일이야? 진짜야? 냄새는 안 보이는 거야? 어?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왜 저래 진짜? 진짜? 어머! 너한테만 안 보이는 거 뭐야? 장난치는 거 뭐야? 선생님, 진짜예요? 아, 길 잘못 들었대. 어? 귀신인 것 같아, 진짜로. 나 안 보인다니까? 아, 왜 그래? 뭘 안 보여? 왜 나, 그래? 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있었어? 뭐야? 내가. 뒤에 있었잖아. 왜 그래? 장난치는 거예요, 진짜로? 아, 무슨 장난을 쳐. 없었다니, 봐봐, 없어요. 그래도 착한. 아! 그래도 착한. 아! 어, 뭐야? 잠깐만. 아 왜 일로 오셨어? 뭐가? 아니야 없어. 예. 잠깐만요 없어. 어 다 꺼내 드렸는데. 어, 앞으로 아, 이거 잠깐만. 아 짐 내 좀 안 될 거. 짐을 다 안 꺼냈대.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나한테만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아 진짜로? 꺼내 드렸는데. 아 이걸 몰랐네. 이게 여기 넘어졌나 봐요. 어머 왜 이렇게 친절해? 야 너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나 진짜 안 보인다니까요? 말도 안 되세요. 무슨 왜 그래? 어딘데? 어디 가셨는데? 아 왜 그래? 아니 앞으로 내렸는데 왜 갑자기 뒤에서 똑똑거리냐고. 아니 우리 계속 같이 있었잖아. 이게 뭐야? 왜 이래? 아 하지마 진짜. 어? 아 저 아니 왜 이래? 어 왜야? 불 꺼졌잖아. 예? 아니 아까 저 뒤에도 이상해. 이게 왜 안 돼? 진짜 안 돼? 아 너 무서워 왜 그래? 진짜 안 보였다니까 그 할아버지? 진짜로 할아버지 맞아요? 아 같이 탔잖아 왜 그래? 나 진짜 안 보였어. 나 진짜 안 보였잖아. 아니야 나 눈치 나 2.0이야 나 진짜. 할아버지 넘어지셨잖아 아까 급부리 급을 봐서. 눈빛 이상해. 아 왜 그래 너 진짜? 신신 거 아니야 진짜로? 아 무슨 뭔 소리 하는 거야? 선생님 맞아요? 너가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 누구야? 아 뭐해 수희? 이거 안 걸려 시동이. 왜 이래? 어 걸렸다. 아 진짜 걸렸다. 장난치지 마 진짜로. 아 할아버지 왜 안 가셨어? 아! 왜 그래? 어? 뭐야? 저분이에요? 들어가세요. 미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계속 있었잖아. 아니야 나 진짜 못 봤다니까. 나 지금 보여. 잠깐만 너 진짜 뭐야 왜 이래? 나 진짜로 어머. 야 잠깐만 야 내가 무서워 지금. 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어두운 데서 왜. 아 너 왜 그러지? 아니 저, 계속 같이 있었는데 안 보인다고 하다. 귀신인가 봐. 진짜 귀신인가 봐. 그럼 내가 어떻게 봤어? 말이 안 되잖아. 가위 누른 적 있어요? 어 있지. 나 한 번도 없어. 진짜 나 귀신을 본 적이 없어. 저건 귀신인가 봐. 아 너 뭔 소리야 자꾸. 여기 약간. 아 잠깐만 아 이거 짐 꺼내다. 아니 내리지 마. 아 불 들어왔다. 아 내리지 마. 아 진짜 귀신인 것 같아. 하지 마 내리지 마. 아니 무슨 귀신. 데리고 가면 어떡해. 안 돼. 아 진짜 하지 마. 아 진짜 하지 마. 아 나 무섭게 하지 마. 아 하지 마 자꾸. 아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귀신이야 지금. 시대모르던데. 여기 안에 이거 빨간 불 들어오나 봐. 지금 들어와 있어. 들어와. 네. 꺼졌어. 아, 너 자꾸 귀신 찾아오는 거 무섭고. 귀신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알죠? 귀신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알지? 아, 귀신 아니야. 할아버지 아니, 나 진짜 있었잖아. 없었다니까. 나 진짜로 나는 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을. 그 너 아까 할아버지가 얘기한 거 듣고서 귀신 잡고 얘기한 거 아니야? 할아버지 들으라고? 나는 오빠가 계속 선배님 계속 그런 얘기 하길래. 아니야, 너 왜 그래? 아니 계속 있는 사람을 왜 자꾸 귀신이라고 그러고 왜 그러고 왜 소리를 지르고 나는 왜 근데 그래? 계속. 오빠! 나는 그저 기술한. 오빠! 오빠!
아이고, 사랑해 주고 먹어. 나 있었다니까. 세야, 진영이 형이야, 진영이 형. 아, 씨, 또, 아, 설렁탕차. 아까는 없었죠? 없었어, 여기. 여기 다 단 거야. 아, 목이 물렸어.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귀신 긴 줄 알았어. 세야, 안녕? 나 좀 설렜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귀신 봐가지고. 아, 진짜? 설렌 게 맞아? 진짜 너무 공손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있나 보다, 이거는. 어떻게 되면 안 보이나 보다. 아니, 그리고 너 처음에 귀신 안 무서워한대. 그랬어? 그러기에는 너무 소리를 지르던데.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무서운 거 있잖아. 오늘 드디어 보나 했네. 이거는 네가 심신이 허약해져서 그래. 몸 보양을 해야 돼. 그래. 삼계탕 먹어야지. 어? 근데 이거 아까 전등 깜빡이지 않았어? 하지마. 이것도 한 건 아니잖아. 나 왜 뒤에 창문 잠기냐. 안 열려.